인천국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이 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01년 제1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후 2단계와 3단계 확장 공사를 거쳐 4단계 공사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의 양쪽 날개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의 공항으로 도약했고,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갖췄습니다. 또 화물 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늘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들과 이런 것들을 지탱하고 해외에 교류하는 그야말로 순풍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인천공항이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 국민들의 생활 발전 또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큰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된 공항 내부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새로 생긴 출국장 천장에는 바다거북과 검독수리 등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또 공항 이용객 스스로 신속히 체크인을 하는 셀프 체크인과 직접 소화물을 붙일 수 있는 셀프 백드롭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스마트 보안 서비스도 강화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도 가능해진 겁니다. 자동 보안 검색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성과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볼거리도 늘었습니다. 한국 전통의 멋을 담은 야외 공원도 조성됐습니다. 약 8년 만에 마무리된 4단계 확장 공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여객 1억 명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